2020년 4월 5일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아파하고 시름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싸매 주십시오.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진과 환자들,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그네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는 한몸된 공동체로서 오늘 같이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 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오.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또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자막 스크린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같이 공동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영이신 하나님, 우리는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말미암아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나만 청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이 감염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연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체 영이신 하나님, 현재의 재난 속에 우리 약함을 포기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게 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감염병으로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소서. 공동체 영이신 하나님, 포용과 환대로 혐오와 배제의 거짓 우상의 영을 물리쳐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경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예정인데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너는 이제 흑벽돌을 한 장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새겨라. 그 다음에 그 성읍에 포위망을 쳐라. 그 성읍을 공격하는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고 진을 치고 성벽을 부수는 무기를 성 둘레에 설치하여라. 너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을 세워라. 그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아라. 내가 그 도성을 포위하고 있거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주는 징조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지고 있어라. 옆으로 누워있는 날 수만큼 너는 그들의 죄악을 떠맡아라. 나는 그들이 범죄한 횟수대로 내 날수를 정하였다. 그러니 내가 390일 동안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떠맡아야 할 것이다. 이 기간을 다 채운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떠맡고 있거라. 나는 너에게 1년을 하루씩 계산하여 주겠다. 너는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망을 응시하면서 내 팔을 걷어붙이고 그 성읍을 심판하는 예언을 하라. 내가 너를 줄로 묶어서 내가 갇혀있는 기한이 다 찰 때까지 내가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려눕지 못하도록 하겠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이사장님이신 강경민 목사님 나오셔서 그 나라 일꾼들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권한을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권한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광풍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는 대환란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이 광풍이 언제 그칠련지, 이 광풍의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련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쓰나미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옳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난국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하던 당시에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대연했던 선지자입니다. 침략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처절하게 무너져간 것을 목격했고 에스겔 자신도 약속의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끌려간 포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 위기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신탁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33장부터 본격적인
희망의 메시지, 곧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전개되는데 37장이 그 절정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그 유명한 마름뼈 환상이 전반부에 소개되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름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뼈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마름뼈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절망의 상징입니다. 인생은 아무도 마름뼈 앞에서 소생의 희망을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이 다시 생명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질문하신 당사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누구든지 조롱하거나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뚱한 질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에스겔의 절대 신뢰가 확인된 순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한 번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말씀일까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뼈들한테 귀가 있습니까? 뼈들에게, 절체절명의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가능하던가요?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과 경험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했고 순종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뼈들이 움직였습니다. 뼈들이 금방 산 생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은 그 찬란한 기적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들의 소생, 극히 큰 군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른 뼈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죽음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생한 이 백성들은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군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이름, 승리의 상징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은 단순한 기적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삶입니다. 악의 세력들을 물리칠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거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야 마땅할 죄인의 반열에 서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죽임당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다름없는 존재들입니다. 붓사람들에게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 사람들마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일에 목말라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순진 무고한 신앙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엄청난 불행을 자처하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하는 은혜의 반열에 굳게 서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른 뼈들이 소생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가 에스겔서 37장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15절 23절 말씀은 패망해버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공동체 회복의 약속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진보와 확장에 대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른 뼈들이 소생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놀라운 기적을 지나치게 개인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해왔던 성경 해석의 오류를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 23절의 내용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둘을 들어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막대기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 것이고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한 것이지요.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갈라지고 찢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30년 전에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망해가고 있고 완전하게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두 나라의 회복을 전제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로 패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미 130년 전에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린 북이스라엘까지 회복하시겠다. 이 언약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7절입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이 이 언약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패망해버린 남북 이스라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이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면 에스겔이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가 감히 에스겔의 심정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됩니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퍼포먼스를 할 때 내 백성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너는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어떻게요? 37장 19절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내용을 보면 37장 1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하나 되게 하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퍼포먼스를 명하실 때 너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너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그 퍼포먼스의 의미를 물을 때는 나 여호와가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라 그러셨습니다. 옳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미 패망해버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고 통합시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역사를 이 땅에 구현할 사람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보다 훨씬 이전에 활동했던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남은 자지요. 7천명의 남은 자를 의미하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세상에서는 수적으로 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도도하게 하나님 뜻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 엘리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가는 엘리야, 에스겔,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성경을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을 가장 명쾌하게 정돈해 주셨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다 잘 알고 누구나 아멘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손과 발이 민첩해져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순명의 삶이 계속되길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남북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거대한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와 관련하여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에게 어떤 특징이 있어서 이 거룩한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저의 깊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읽은 에스겔서 4장 1절 8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까 본문은 새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북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남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상징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메시지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의 죄가 남유다의 죄보다 무겁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이 관점이 가장 놀랍고 뛰어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너 에스겔아 그들의 죄를 너의 고난을 통해서 친히 담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지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내 몸에 친히 치고 있어라. 선지자 에스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폐망해 가고 있는 남유다의 죄악을 자신이 감당하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을 터인데 심지어 130년 전에 자기들의 죄로 폐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죄악까지 내가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해가 됐을까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훌쩍 넘어가 보십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률입니다. 어찌 개인적 인간관계에 한정이 되겠습니까?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물론 악을 묵인하고 나아가서 악을 합리화시키라는 말씀은 결단코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킬 자격이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예수와 노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남유다의 죄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피고 말씀을 맡은 너 에스라엘, 에스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대언하는 너 에스겔, 내가 백성을 책임지고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책임지라. 이와 같은 위대한 동역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에스겔을 향해 너는 오늘날 나의 동역자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나의 동역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경험했던 역사적인 정황과 오늘날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있는 역사적인 정황이 동일하지 않지요. 우리 사회의 갈등 혹은 남북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실천적인 교훈을 찾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분명히 동일한 진리, 동일한 진실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나 남남 갈등이라는 사회적 영역이나 남북 갈등, 더 나아가서 한일 갈등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 갈등에서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전히 진리가 있고 거기에 여전히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한국전쟁의 책임이 남북 간에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아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전전에서 누구의 죄가 더 크냐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전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든 사람들과는 십수년 맺어왔던 인간관계를 지속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저의 그러한 태도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음성을 듣는 일에 더욱 간절함으로 정진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을 향해 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짐지어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고난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오래오래 전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역사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죄를 담당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놀라운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남유다 예언자 에스겔이 북이스라엘까지 그 죄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끝까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했던 에스겔, 화해의 영이, 회복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 강경민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8천만 우리 결의 가운데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세계 만민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0년 4월 5일 온라인 예배는 마치게 되겠고요. 오늘 특별히 멀리서 와주시는 강경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힘든 이웃을 위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더 이웃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챙기고 섬기는 생명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진, 고통받는 환자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